오늘도 안녕하시기를 바랍니다.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58,501달러. 이더리움 같은 경우 2,000달러 위에서 굳건하게 버텨주면서 2,076달러 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기준으로 일요일 같은 경우는 많은 소식은 나오지 않아가지고 짧은 소식들 및 알트코인들 차트 분석한 것들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여러 코인들을 픽해주고 있는 분석가들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언제나 그렇다시피 이 코인 무조건 들어가라가 아니라 아, 이런 코인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놔볼까라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미국의 금융범죄관리국 임시국장의 블록체인 기업의 CTO가 임명이 일단 됐다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은 마이클 모셔. 전에 체인알리시스의 CTO로 근무를 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에 박학다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무부 부장관 자문관으로도 활동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네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각 분야의 전문가를 이렇게 앉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도 이상한 사람 데려다 앉히지 말고 업계에서 경력 있고 지식이 있는 전문가를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부서에 좀 앉힐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도 소식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5억 명 이상의 페이스북 사용자 데이터가 유출이 됐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면에서 봤을 때 페이스북이 야심차게 개발을 해온 스테이블 코인 리브라였다가 이름도 바꿨었죠. DM으로. 근데 이름을 한번더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DM에서 이번에는 나가리로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스테이블 코인 출시되기는 정말 정말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프로젝트가 결국 엎어지게 되겠죠. 이 나가리 코인의 출시는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자, 그 다음에 오랜만에 폴리메스 소식이 나와가지고 하나 들고 와봤는데요. 새로운 폴리메스 지갑은 구글 크롬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서 폴리메쉬 테스트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합니다. 이미 이 지갑 같은 경우 4,000명 이상이 사용 중이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BNB 사상 최고가 경신 다음 목표는 400달러인가라는 기사가 나와서 들고 와봤는데요. 자, 일단 금융 미디어 FX 스트리트 같은 경우는 BNB의 거래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 바닥 다지기 단계가 완료가 됐을 수가 있다. 만약에 상방 돌파가 일어나면은 수주 내 핵심 저항이라고 볼수 있는 400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장기 추세를 의미한다라고 분석을 했고 저도 종종 활용을 하고 있는 케일로 혹은 칼리오라는 이름을 가진 분석가. 이 기사에서는 업계 톱 암호화폐 트레이더라고 표현을 했네요. 요즘에 좀잘 나간다는 말이겠죠. 지금도 트위터상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BNB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유틸리티 토큰이며 지난번에 봤었던 이 차트 분석을 통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프랙타의 분석을 통해서 8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업데이트된 차트.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시면은 이렇게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만약에 이대로 순항하게 된다면 800달러까지도 가게 될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분석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트론과 BTT가 크게 오를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다가 맞춰가지고 다시 한번 또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BTT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은 그닥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다음 이 사람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는 토큰이 킨이라고 하네요. 킨 코인. 과연 이번에도 오를 수 있을 것인가? 단타를 좀잘 치시는 분들께서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스와이프입니다. 스와이프 같은 경우도 꾸준히 오르고 있죠. 달러 차트에서 강세가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으며, 뭐 일주일가량 만에 41% 정도가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토시 차트도 조만간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저항을 뚫고 최근에 지지 확인까지 마쳤기 때문에 쭉 하락하고 있다가 횡보, 그 다음에 상승, 상승하게 된다면 또쭉 상승하게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스와이프도 조만간에 스와이프 수합이 나올 것이라서 그것을 빌미로 한번 펌핑을 줄 것인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자, 그 다음에는, 자, 이 사람은 제가 분석가라고 부르진 않겠습니다. 그냥 일반인이라고 부를 것 같은데 이 토큰 중에 셀 토큰이라고 있습니다. 그 암호화폐 담보대출 해주는 곳 중에 셀시어스라고 있어요. 그 유명한 앱인데 아시는 분들도 이미 많이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셀 토큰이 최근에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는데 고점을 찍고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 그리고 최근에 삼각수렴을 돌파하는 듯한 모습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뭐 정확히는 불패넌트라고 불려야 될것 같습니다만은 이것이 상방 돌파를 할 경우에 더 높이 상승할 수 있다.
제가 근데 굳이 이 셀 토큰 왜 영상에서 다루냐면요, 바로 지금 이 일반 투자자뿐만 아니라 셀시어스 네트워크의 CEO가 나와가지고 코인을 펌핑시킬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최근에 셀이 상승하게 된 배경에는 조만간에 메이저 거래소들 다섯 곳에서 이 셀시어스 토큰을 상장하려고 하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자문하면서 조만간에 라이브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나는 셀시어스 레이저 아이다, 셀시어스 떡상 가자라고 하면서 자기 코인을 펌핑시킬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 자, 과연 메이저 거래소 상장 발표와 함께 지금부터 떡상할 수 있을 것인가? 언제나 그렇다시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께 정보 차원에서 드릴 수 있는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는 뮤로크립토라는 분석가가 있습니다. 유명 분석가고요. 저는 몰랐었는데 이 사람이 유튜브 채널이 있더라고요. 유튜브 채널을 가가지고 어제 올린 영상을 봤더니 차트를 보면서 작은 시총 코인들 위주로 이 픽을 줬는데 오늘 비교를 해보니까 올라간 코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잘 집어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이 코인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NULS 코인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고, 다른 코인들도 찝어준 거 보니까 막 20% 30% 오른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단타를 칠 줄 아는데 어떤 코인을 이제 집어야 될지 좀 누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사람을 찾아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한번 이제 구경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는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모르고요. 이 사람 유튜브 채널 광고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직접 들어가 보시면은 코인 이렇게 막 집어주는 걸 보면서 아, 이래서 나보고 한번 보라고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오늘도 이더리움 차트, 이더리움 2450달러 가지아, 저항 뚫었다 가지아 라고 하면서 여기 있는 이 분석가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트레이더 XO라는 분석가 역시 이더리움 2500달러 가지아를 외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이더리움 최근에 살짝 흔들리는 모습이 보여졌었으나 상황은 나쁘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좀 가지야. 자, 그 다음에는 짧은 비트코인 소식. 페리스 힐튼에 이어서 이번에는 유명한 미국 힙합 래퍼죠, 스눕덕,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것,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계속되는 유명인들의 비트코인 언급, 과연 비트코인에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인가, 이왕이면 현지를 좀 많이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캐나다 최대 디지털 관리 회사 3IQ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3IQ가 코인쉐어스와 손잡고 캐나다에 또 다른 비트코인 ETF를 신청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3IQ 같은 경우는 캐나다의 GBTC라고 볼 수가 있는 QBTC를 작년에 상장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 그들은 영국 쪽과 손을 잡고 캐나다 쪽에서 또 다른 ETF를 신청해서 상장을 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캐나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ETF 창국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주기영 대표가 자신의 트윗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제 저도 영상에서 다뤘었는데 지금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김치 프리미엄 10%라는 어마어마한 김치 프리미엄이 한국의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에 달라붙었었죠. 여기에 대해서 그는 이야기하기를 2018년도 때 김치 프리미엄이 50% 정도에 달했었던 후에 비트코인 시장이 무너졌던 것을 기억하나?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은 2018년도 당시 때는 한국에서 전체 비트코인 거래 차지하는 거래 볼륨이 무려 7.9% 영향을 끼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1.7%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난리를 쳐도 그렇게까지 비트코인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당시 7.9%라는 영향력을 한국에서 발휘하고 있을 때 그 유명한 난이 있죠, 박상기의 난, 그리고 또한 이 촉새로 불리는 분, 윗동네에서는 북한 돼지를 개몽군주라고 불렀었던 그 어이없는 발언을 한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빨을 털어가지고 어찌 보면 이 전세계 암호화폐 시장에 악영향을 끼쳤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냥 저는 지금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때 비트코인 때문에 시기에 물려가지고 안 좋은 일을 많이 겪게 되거나 안 좋게 끝난 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좀 한 몇 년 정도만 잘 버텼었으면 그래도 지금쯤이면은 웃을 수 있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마음 한켠이 답답해지죠. 그나마 여기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 누구도 우리들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투자를 통해서 피해를 보든, 투자를 통해서 많은 이익을 내든, 혹은 그 누구 때문에 투자를 기회를 놓쳤든,
결국 우리는 혼자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를 할 수도 없고 책임지는 것을 바랄 수도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더욱더 신중하게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무리하지 않으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다큐멘팅 비트코인에서 또 재미난 그리고 굉장히 간단한 자료를 올려주었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시총이 좀 많이 커졌다. 비트코인이 버블이다 라고 나발나발 되고 있는데요. 뭐 전체 자산들과 비교를 해본다면 비트코인 여기 있고요. 이게 금, 그리고 이것이 예술작품, 미술품들의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굉장히 크죠. 이것은 국채시장, 국채시장 규모가 20조 달러가 된다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라든지 수집품 그 시장이 5조 달러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228조 달러 전 세계 주식시장이 95달러라고 써있는 것 같네요. 95달러이고 마지막으로 로우일딩 본즈 시장 저금리 채권 시장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규모가 234조 달러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비트코인은 1조 달러밖에 안 돼요. 근데 무슨 뭐 벌써부터 지금부터 비트코인이 버블이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새로운 자산으로서 자리를 잡은 이상 지금부터 더욱더 커져나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다 싶으시다면 오늘은 토마토밭의 돼지국밥 던지기 광고 영상 시청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